과거 국회 회의장에서 이 누드 사진을 보다가 논란이 됐던 분이죠. 바로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인데 이번에는 셀프 치적비를 자신의 지역구에 세워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정희 기자. 네. 자, 심재철 의원의 지역구 경기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런 치적비를 세웠군요. 이 치적비가 왜 세워진 건지 일단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 치적비가 세워진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이 예. 위치가요, 지난해 완공된 호계 복합청사라는 건물 앞에 이 치적비와 함께 식수가 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저 건물인데요. 지하로 2층, 지상 4층 규모로 이 안에 주민센터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 또 스쿼트장도 있고, 상당히 커다랗고 호화로운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짓는데 시 예산이 193억 원이 넘게 들어갔대요. 그러면 시 예산으로 지은 저런 공공청사에 왜 심재철 의원의 머릿돌이 있느냐 알아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예산 193억 원 중에 122억 원을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을 따왔다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공로로 저렇게 치적비를 세웠다는 건데요. 일부 시민들과 야당 의원들이 아니, 왜 공공청사 앞에 저렇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넣어서 머릿돌을 세우는 거냐. 저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재 신고를 한 상태고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뭐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구에 좋은 시설들을 네.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런 시설 무려 190억이나 든다고 하는데 나라 예산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필요가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심재철 의원의 이런 치적비 박성훈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회의원이 예산 따온 자랑하는 건 사실 우리나 미국이나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저런 식으로 치적비를 세우면 저건 두고두고 대대손손 심의원 본인의 공적에 누가 될 것입니다. 누가 된다, 오히려? 예, 저런 자랑을 하고 싶으면 자신의 홈페이지나 의정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리고 할수 있는데 저런 시설물에다가 저렇게 딱 자기 이름을 저렇게 새겨서 한다면 저것은 그 자라나는 후세대도 이게 무슨 지금 그 마을 그 사또나리가 저 옛날에 조선시대에 자기 공덕비 세운 것도 아니고 지금 현대 민주사회에서 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제도화된 틀을 통해서 예산을 끌어왔을 건데 이것을 하나의 저기 영구불변의 저런 그 기념물로 한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 의원이 그동안 해온 긍정적인 활동마저도 좀 우습게 만들 수 있으니까 빨리 저거 치우시고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러게요. 자랑하시죠. 심재철 의원이 그동안 뭐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해온 걸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최고위원도 지냈고 당에 그럼요. 정책위 의장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자, 윤정혜 기자, 뭐심 의원이 직접 해명을 했다고요? 네, 오늘 저희 취재 기자가 심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제안을 해온 게요. 이 주민들이 예산 120억 넘게 따왔으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먼저 주민들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 파견을 나와 있는 선관위 관계자에게 이거 혹시 선거법 위반 처지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자비로 털어서 저렇게 한 것일 뿐이지 자기가 마치 무슨 뭐 예산 따온 걸 자랑하려고 한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 제일 중요한 거는 선관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문제가 없는 건지 법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사실적으로는 저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면 아무래도 그 당이나 그 후보자한테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할 텐데요. 네. 공직선거법에 보시면 후보자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이것이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직무활동의 일환이고 선거기간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예. 이 사건 어떤 선거기간도 아닐 뿐더러 선거의 목적도 없었고 지금 해당 그 직무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비추어서 본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다. 다만 그렇군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빨리 돌뽑아내시고 주민들도 지금 화가 난 분들이 많던데 자, 일단 우리 주민들, 안양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의아스러워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저거는 철거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기껏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건립한 거에 자기만 생색내는 그러니까 너무 좀 한심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호감보다는 반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주민들 좀 따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 때 저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시민 스스로 판단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갑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